일주일? 2주일 전인가? 성수동 그곳에서 형규가 알바할 때 그 첫날인가? 출연진 거의 다 온 날 기억하시죠? 그때 당시 성수동 그 카페 난리가 났었죠. 사람들 오고 사진 찍고 꺄거리고 내배우 한번 해주고 당시 막 글들이 올라왔잖아. 누구는 이쁘다, 누구는 이랬다, 누구는 저랬다 하면서 뭐 아무튼 그날에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후기가 오늘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. 이 사진은 희두가 밤비를 옆구리에 끼고 나연이랑 먼저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온 상황에서 혜은이한테 여기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형규 끝날 때까지 나연이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혜은이가 형규를 보면서 망설이니까 형규가 나는 괜찮다 편한 대로 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하죠. 그냥 뭐 꽁냥꽁냥한 상황. 그런데 웃긴 게 여기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렇게 달렸어요. 그래서 결국 혜은이가 안 가고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 장면이 나온 거죠. 그리고 이 사진은 희두가 형규한테 밖에 넣어보려고 온 사람들인데 내가 나가서 되냐? 라는 상황이고, 그리고 마지막 사진들은 아주 꽁냥꽁냥하죠? 현재 댓글 반응은 왜 이제 왔어? 이런 세상 다정한 사진이 있었네. 미쳤다. 와. 폰 보는 거 빼고 다 처음 보는 거야 난. 헐헐 대박. 꺄 고마워. 이 장면이 보고 싶었어. 미친. 처음 보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? 미친 유유. 고맙다. 근데 텍스트 테라피 좀 더 해줘라. 크크크. 이걸 이제 아프냐? 크크크. 다들 지켜주는 거냐? 텍스트 테라피 너무 필요해.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.